점심은 잡채랑 파김치랑 배추김치랑 먹으려고요. 냉장고에 파김치 있는 거를 까먹고 있어서 엄청 쉬었더라고요. 밥 먹고 달달한 사과 주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신 30주 4일차고요. 제가 주변에서 선물 받은 거 말고 아기용품을 하나도 구매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슬슬 알아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근에서 아기 침대를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름 괜찮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구매를 하러 갑니다. 근데 판매자분이랑 저랑 계속 시간이 안 맞아서 조율하다가 어젯밤에 혹시 내일 아침 일찍 오실 수 있냐고 하셔서 이제 가려고요. 당근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왔는데 도착 조금 일찍 하긴 했는데 지금 채팅을 보냈거든요. 근데 답을 아직 안 하고 계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냥 여기 좀 앉아 있으려고요. 지금 아침이라서 저는 되게 추운데 남편은 안 춥대요. 잘 거래하고 갑니다. 저 당근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새로운 경험. 밤을 짰어요. 제가 전에 다이소에서 이 숟가락을 산 이유가 이거예요. 밤 파먹으려고. 이게 살짝 작은 밤이라서 숟가락이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맛있다, 가을밤. 아, 또 이렇게 가을이 되면. 아침 일찍 용산 아이파크 몰에 왔어요. 제가 오늘 점심에 원래 약속이 있는데 그 전에 10시에 또 친구를 만나야 하거든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원래 대학교에서 같이 수업 듣던 미국 친구인데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 왔는데 내일 다시 떠난다고 해서 급하게 오늘 아침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2시간 동안 폭풍 수다를 떨고 다음 장소로 가고 있어요. 밥 먹으러. 와, 날씨 짱 좋아. 아니, 이렇게 구석탱이. 어떡해. 너무 귀여워. 오늘 아침은 감이랑 사과, 바나나. 남편은 좀 거한 스타일로. 잘 먹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느껴봐. 맛있어? 오랜만이지? 완전 오랜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체 초음파 보러 가야 해서 지금 준비를 했어요. 사실 전에 입체 초음파를 보긴 했는데 뚜이가 이렇게 손을 올린 채 계속 자고 있어서 얼굴을 잘 못 봤거든요. 거의 입술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예약을 잡아주셨어요. 오늘은 좀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초음파 받고 저는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차피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진료 예약이 있거든요. 근데 담당 의사쌤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나왔어요. 제 영상에도 전에 등장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세레나라고 원래 대만에 살던 세레나가 지금 한국에 있어가지고 오늘 보기로 했어요. 이제 30주가 넘어가니까 배가 막 불러와가지고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숨도 차고 오늘은 낮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잠깐 산책 나왔어요. 남편이 전에 고든 램지 버거를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원래 생일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 예약하고 왔거든요. 근데 예약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석촌 호수에 왔어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서울숲 잠깐 산책하러 왔는데 약간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돼가니까 날이 갑자기 너무 추워요. 오늘 아침은 소보루빵이랑 단팥빵이랑 먹고 싶어가지고 둘 다 사왔어요. 아침 일찍 병원 진료가 있어서 갔다 왔고 오늘 백일애랑 독감 주사 같이 맞았어요. 그냥 일반 티셔츠 입고 보니까 배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네.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랑 먹으려고요. 네 개 주세요. 팥크림 뭘로 드릴까? 팥이요. 핸드드립으로 갈아왔어요. 어제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나간 김에 사왔어요. 바로 먹어야 바삭한데 조금 지났다고. 주변에서 임신했으니까 뭐가 땡기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막 딱히 땡기는 건 없고
뭐 과일은 원래 좋아했으니까 예전에 먹던 거 그런 게 먹고 싶어요. 뭐 엄마가 해주셨던 거 아니면 뭐 어렸을 때나 학창 시절 때 먹던 거 이런 붕어빵이나 호떡 이런 거 있잖아요. 붕어빵의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고 배가 나오면서 자꾸 소파에 앉게 되더라고요. 소파가 편하니까. 그래서 소파에서 뭐 먹거나 일할 때 쓸 수 있는 좀 사이드 테이블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테이블을 시켰거든요. 언박싱 하려고 내가 뜯었는데 남편 시켜야겠다. 요즘에는 바닥에 앉으면 잘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항상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올려주면은 좀 수월하게 일어나거든요. 요렇게 생긴 테이블이에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고. 아담하긴 한데 딱인 것 같아요. 노트북 하나 올라갈 정도? 엄마가 아침에 김밥을 갖다 주셔서 점심은 산책할 겸 근처에 피크닉 나와서 먹으려고요. 과일이랑 물이랑. 뭔가 은퇴한 부부 느낌. 집에 오는데 이 와플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약간 옛날 스타일 와플? 그 예전에 입시할 때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왜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같이 먹으려고 베이커리 류를 시켰더라고요. 오, 맛있겠다. 대박. 요거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밑에 고구마가 있고 위에 크럼블이 있고 중간에 크림이 있어요. 맛있어. 이렇게 넉넉한 옷을 입어도 나가서 귤 박스로 사왔어요. 아, 더 먹어야지. 달다. 오늘은 조리원이랑 연계된 에스테틱에서 산전 마사지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좀 더 미루면은 배가 너무 나올 것 같아서 오늘이 33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부랴부랴 예약을 잡았어요. 친구가 택배를 보내줬어요. 아, 모유 저장팩이구나. 이거는 수유 패드 나누어 준 거고. 아, 너무 귀여워. 어머, 웬일이야. 너무 귀여워. 책도 보내줬어요.